제아가 분갈을 했거든요. 네, 아유, 근데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도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우신 것 같아요. 네. 막 거뜬히 올라가시네요. 아들 본다는 느낌으로. 혈당 관리 그리고 또 탄수화물 관리를 잘 하시니까 체력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 어머님의 체력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야. 나갑니다. 왔어? 응. 뭐야 이거? 아, 재아 씨. 뭘 또 싸웠어? 항상 뭘 싸우세요? 그럼 원래 엄마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부모의 마음이고. 뭘 싸웠어 이렇게? 아니, 들어가 봐. 어? 아, 왜? 아니, 어딜 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나는 이거 아니 아 뭐야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본인의 인스턴트가 저렇게 빠졌다 탄수화물 그냥 천지래 지금 엄마 걱정할 때가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어머 웬일이 큰일 나겠어 진짜 아우 비켜봐봐 이거 뭐야 도대체가 아우 아 왜 아니 이거 바쁠 이런 때는 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 바쁠 때는 이런 거 먹어야지 바쁘기는 맨 너무 많죠 지금 아니 아 이거 봐 어, 웬일이니 도대체? 아우, 웬일이야. 왜? 이거 뭐야? 냉동. 아니, 냉동. 왜 꺼내? 아니, 그 볶음밥. 아니, 볶음밥. 아유. 이거는 탄수화물에다 살도 찍어 혈당 오르지. 쟤는. 아, 조금씩 먹어. 조금씩 안 먹는 거 알고 있잖아, 밤에. 조금씩. 다 조금씩 먹는다, 우리. 아우, 엄마 진짜 속상해. 이거 진짜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아, 뭘 왜 버려 이걸? 아니, 어. 아 요거까지만 먹게, 요거까지만. 아, 진짜 머리 아파 힘들어. 진짜 왜 그러니, 진짜 엄마 말 좀 들어. 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지 맨날 이것도 여기 제발. 아까 왜 와가지고 혼자서 왜 그래 도대체? 밥 먹으면 됐잖아 밥에다. 어? 알았어. 그게 훨씬 좋아 몸에 그런 거야. 어?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탄산음료. 너무 혼내시니까. 아, 당 떨어져. 아, 내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엄마가 이제 당뇨 합병증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파킨슨스 증후군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까지 나 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아까 얼마나 진짜 화났었어요, 진짜. 이게 뭘 그렇게 싸운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은 거야. 부부랑. 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 탄수화물 뭐라고 하시더니 당뇨 있다는 사람이 나 그럼 관리를 하고 있잖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관리하지 말 나온 김에 혈당 한번 재봐요 확인해보고요 궁금하다 지금 탄수화물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혈당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지금 나왔어요 나온다 와, 91? 우와, 91? 야, 이게 5kg 빼고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됐네요. 정상이지. 엄마, 그래도 관리 꽤나 했네. 엄마, 이제 별로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 좋아. 너도 해봐. 아니, 나는. 해봐. 아니, 정상이지, 나는. 재아 씨도 아니,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혈당이 꽤나. 오히려. 뭐야, 이거? 오히려 재아 씨가 누님보다 더 많네. 115. 사이다 먹어서 그런가? 과자 먹고 난리더라. 설탕이 많죠. 아까 지금 이거 먹었잖아. 바로 오르지, 그지? 엄마도 제대로 높았잖아. 엄마 혈당 높았잖아. 어.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 중에 정상으로 나왔잖아. 엄마 말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특히 매일 먹는 밥. 밥. 그 흰 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5kg나 쪘어요. 그리고 당뇨도 와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 관리를 해서 살이 5kg나 빠지고 허리도 1, 2인치가 줄었어요.